일반적으로 가족하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한데 최근 이러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가족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처럼 자칫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던 겁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등장하는 혼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처럼 남녀 간의 혼인을 비롯한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대한 기존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일각에서는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나 동성혼 등을 가족의 범주에 넣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여기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의 개념을 다른 데 해석론으로 맡기게 됐고 혹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도 하나의 가족의 유형으로 보려는 게 아닌가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해당 법안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된 것을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변경안이 자칫 남녀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 개념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형체를 예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하는 조항을 없애버리고 또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도 삭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이와 관련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내달 12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